유럽 방위 산업은 국가 간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뭉치기도, 경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기술을 갖춘 국가들이 치열하게 겨루다가도 종종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죠.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우스갯소리로 조별과제라는 소리도 듣는데요. 대표적인 유럽의 조별과제로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A400M 수송기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 능력도 국가 간 이해관계도 차이가 있다 보니 원만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드물고 개발 지원에 따른 비용 증가까지 덤으로 따라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유럽 여러 나라가 공동 개발한 중형 헬리콥터 NH90. 일부 도입국에서 연이어 퇴출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토의 서유럽 핵심축이었던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가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운용할 다목적 헬리콥터 개발을 논의하면서 등장한 NH90 헬리콥터. 1987년 영국이 논의에서 빠졌지만 1992년 나머지 참가국들을 대표하는 업체들이 NH 인더스트리라는 조인트 벤처를 만들면서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시코르스키의 UH-60 블랙호크와 비슷한 최대 이륙 중량 10톤급 헬리콥터를 목표로 한 NH-90은 해군형인 NFH와 전술수송형인 TTH의 두 가지가 개발될 예정이었습니다. 1995년 12월 19일 첫 시제기가 비행에 성공했는데 1998년 11월 27일 비행에 성공한 시제 3호기는 세계 최초로 디지털 비행 통제 시스템인 플라이바이 와이어를 장착한 헬리콥터가 됐죠. 순조로운 개발과 함께 공동 개발에 참여한 국가들 외에 호주 등 다른 나라들도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 12월 13일 독일 육군의 수송형인 TTH가 인도되면서 운용이 시작됐고 2015년엔 250번째 기체가 납품됐습니다. 그런데 유럽 각지에서 생산된 부분들을 모아 최종 조립하는 형태다 보니 양산기 생산과 인도 일정 지연이 빈번해졌는데요. 이런 일이 잦자 도입을 결정한 나라들이 임시로 운용할 다른 헬기를 도입하거나 오른 양산 단가로 인해 도입 수량을 줄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노르웨이를 꼽을 수 있는데요. 2001년 해상작전형 14대를 주문했고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모두 인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첫 기체가 2011년 12월에야 인도됐고 2016년 1월까지 14대 중 6대만 인도받으면서 임무 공백이 발생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 문제들이 불거지자 일부 도입국에서 수명이 채 되기도 전에 퇴역시키고 다른 헬리콥터를 도입하는 계획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주는 2010년대 중반부터 유지보수와 안전 문제로 NH90의 비행을 중단시키는 일이 잦았고 2022년 5월 NH90은 물론이고 타이거 공격 헬기도 퇴역시키기로 했습니다. 대신 대체기로 미국에서 UH-60 블랙호크와 AH-64의 아파치 가디언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그 다음은 노르웨이가 2022년 6월 해안 경비대에서 운용하고 있던 NH-90의 비행을 중단시키고 다른 헬기를 찾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인도 지연, 오류, 과도한 유지보수로 인한 결정이라면서 지금까지 받은 13대를 제작사에 반환하고 약 5억 2,500만 달러도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엔 스웨덴이 NH-90을 대체하는 대열에 동참했는데요. 스웨덴군은 정부의 NH-90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UH-60M을 대체기로 도입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호주, 노르웨이, 그리고 스웨덴의 결정에 NH 인더스트리는 자신들은 최선을 다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결정된 것을 되돌리기엔 늦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놓고 불만을 드러내지 못하는 NH-90 공동개발국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고 이탈리아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상 월드디펜스 선소연이었습니다.